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 또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열왕기하 1장에서 2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북이스라엘의 왕위는 아합에게서 아하시아에게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이어집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아하시아의 행적은 그가 자신의 병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었다는 것뿐입니다. 오므리 왕조의 죄악이 온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와 선지자의 제자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엘리야는 아하시아의 죽음을 예언함으로 오므리 왕조의 종말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인 북이스라엘의 8대 왕 아하시아 또한 그 이전 왕들처럼 여로보암의 길로 달려갑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일로 자신이 살 수 있을지를 바알세부에게 물었다는 말을 듣고 아하시아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 세 차례나 군대를 보냅니다. 아하시아 왕은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 50부장과 군사 50명씩을 세 차례 보냅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은 죽임을 두 번을 실패하자 세 번째로 찾아간 50부장은 겸손히 생명을 구하며 왕의 명령을 전합니다. 엘리야는 세 번째 50부장과 함께 아하시아 왕에게 나아가 다시 한번 왕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의 예언대로 죽고 여호람이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네 번째 포인트, 불같은 인생을 산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승천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유독 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갈멜산 대결을 할 때 그는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왔던 아하시아 왕의 두 명의 50부장과 100명의 군사들도 엘리야의 기도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살랐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승천할 때에도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승천을 결정하십니다. 둘째, 엘리야는 떨어지지 않으려는 엘리사를 세 번에 걸쳐 떼어놓으려 합니다. 결국 엘리야는 엘리사로 인해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결국 요단까지 동행합니다. 셋째,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물을 가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넷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엘리사가 말한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히브리어로 르하흐입니다. 이는 바람, 영, 호흡의 뜻으로 즉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갑절은 히브리어로 세나임입니다. 갑절은 장자가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로 받는 몫을 뜻합니다. 다섯째,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승천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엘리야가 전반전 선수였다면 엘리사는 후반전 선수로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은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기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기적은 엘리사를 조롱하는 아이들 가운데 42명을 죽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은 히브리어로 나르로 어린 아이부터 청년을 이르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해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한 것은 엘리야의 승천을 조롱하며 엘리사의 계승 또한 조롱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164일 열왕기하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세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적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라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세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열왕기하 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사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라.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컴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